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바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XML 설계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ML은 Extenda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확장 가능한 마크업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확장 가능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XML의 핵심은 문서의 구조, 내용, 모양을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하여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두고 모양을 변경하거나 모양을 동일하게 하고 내용만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동일한 설계 구조에 따라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설계는 자유롭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XML의 규칙하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에 부합하는 XML의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말이죠. 지난 시간에 조선왕조실록의 충무, 승정원일기의 이순신 강한집의 통제를 인물로 마크업하고 동일한 아이디인 001을 입력하여 동일 인물로 컴퓨터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XML의 규칙에 따르면 인물은 반드시 인물일 필요가 없고 아이디는 반드시 아이디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도, 방향에 따라서 인물 대신에 사람, 인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외국어로 person 혹은 뭐 人物 중국어로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명칭을 선택하는지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설계 혹은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처럼 인물 이외에 장소, 관직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식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설계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ML이 Extenda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이고 확장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XML에서는 문서의 구조를 DTD 혹은 XSD로 정의하고 문서의 내용은 XML로, 문서의 모양은 XSL로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설계도가 DTD라면 건물 자체는 XML이고 건물의 인테리어나 외장 같은 거는 XSL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DTD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ML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개념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XML은 기본적으로 elements, 요소가 기본 단위입니다. 요소는 시작 태그와 요소값, 그리고 종료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식별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요소값이고, 그 앞에 붙은 것이 시작 태그, 뒤에 붙은 것이 종료 태그입니다.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는 앞서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hot 화살 괄호로 열고 닫습니다. 다만 종료 태그에는 추가적으로 빗금 슬래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시작 태그에는 부가적인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attribute 속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속성은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속성의 기술 방법은 속성명, 등호, 그리고 따옴표로 시작하고 끝나게 되고 그 사이에 속성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대다수의 XML 문서는 여러 엘리먼트가 복합적으로 출현합니다. XML 문서의 처음에는 XML 선언을 수행합니다. XML 선언에서는
XML의 버전 정보 1.0이죠. 그리고 인코딩 정보를 기입합니다. 여기서는 UTF-8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 뒤에 루트 엘리멘터리 최상위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본 문서에서는 주황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항목, 이게 최상위 요소입니다. 항목으로 시작하여 문서의 맨 마지막에 다시 항목으로 종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상위 요소는 단일 XML 문서에서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요게 루트라고 했죠? 요 루트의 하위로는 지금 항목명 시작하고 끝나고, 메타데이터 시작하고 끝나고, 본문 시작하고 끝나고, 요게 같은 레벨에 있죠? 얘는 마치 항목이란 폴더 아래 항목명, 메타데이터, 본문이라는 폴더가 있는 겁니다. 폴더 아래 폴더가 있는 계층형 구조입니다. 메타데이터를 보면 메타데이터의 하위에도 분야, 유형이라는 게 있죠. 메타데이터 폴더를 들어가 보면 분야 폴더가 있고 유형 폴더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문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일반적인 텍스트하고 지명, 인명과 같은 문중 요소가 같이 출연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계층형으로 폴더 구조처럼 내려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텍스트와 엘리멘트 요소가 같이 출현하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인문학의 데이터의 원문을 보존하는 동시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요소를 컴퓨터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XML의 설계 문서인 DTD는 XML과 조금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DTD 문서도 XML 문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XML 선언은 XML과 동일하게 버전 1.0 인코딩 UTF-8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소에 대해서는 느낌표 엘리멘트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괄호로 시작하고 괄호로 끝나고, 또한 속성 어트리뷰트는 알트리스트로 다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엘리먼트 대신에 알트리스트만 들어간 형태죠. 그리고 다른 모든 가로 열고 느낌표 그다음에 내용 나오고 가로 닫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또 반복 요소를 처리하는 엔티티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좀더 고급 과정에 들어가서 사용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XML의 설계 방법 입문을 다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의 기본 개념만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DTD의 기술 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URL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XML 설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XML 문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편지 내용으로 만들어진 XML을 대상으로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상위 요소는 편지입니다. 편지로 시작해서 편지로 종료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하위 요소로는 수신, 본문, 날짜, 발신 요소가 있습니다. 하위 요소라는 말 대신 자식 요소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수신, 본문, 날짜, 발신의 상위 요소는 네, 편지죠. 상위 요소라는 말 대신에 부모 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신, 본문, 날짜, 발신은 모두 동일한 부모 요소, 다시 말해서 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같으면 뭐죠? 네, 형제입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을 서로 형제 요소라고도 합니다. 형제 요소인 수신, 날짜, 본문, 발신은 반드시 순서대로 등장해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인 발신이 먼저 나오고 받는 사람인 수신이 나중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편지 구조와 어긋납니다. 수신, 날짜, 발신은 하이 요소가 뭐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텍스트가 요소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희에게 2007년 4월 26일 철수 같은 것이죠. 본문의 하이 요소는 문단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편집글이 뭐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뭐 아주 장문의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문단의 하위에는 일반적인 텍스트, 뭐 서울을 떠난 지 1년이군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와 같은 텍스트가 나오기도 하지만 지명이나 인명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과 지명은 뭐 문단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인명에는 아이디가 부여되어 있네요. 0015. 지명에도 유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광역시라고 되어 있네요. 서울은 광역시 유형이죠. 이렇게 분석한 XML 문서의 구조를 DTD 문법으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편지의 요소는 수신, 본문, 날짜, 발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나와야 됩니다. 본문이 수신 앞에 오거나 발신 뒤에 와서는 안 됩니다. 뭐 당연하죠. 상식적이죠. 이렇게 순서를 컴퓨터에게 알려줄 때에는 콤마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 본문, 날짜, 발신이 반드시 순서대로 와야 된다. 이게 바로 콤마를 활용한 설계 방법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쓸때 날짜를 쓸 수도 있지만 사실 쓰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짜는 한 번만 쓰게 됩니다. 편지에 여러 날짜를 쓰는 경우는 없겠죠? 이러한 경우 물음표 기호를 사용합니다. 등장하지 않거나 한 번만 등장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 건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날짜가 여러 번 등장하는 거는. 수신, 날짜, 발신은 하위 요소를 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텍스트인 뭐 영희, 철수, 날짜 이런 것만 가지고 있죠. 이런 일반적인 텍스트는 샵, PC, 데이터라고 표기해 줍니다. 본문은 문단이라고 하는 하위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와 다르게 편지에 내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편집을 했는데 내용이 없으면 이상하죠? 다시 말해서 문단은 반드시 출연합니다. 그리고 문단은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본문에 문단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이 플러스 기호의 의미는 한 번은 반드시 등장해야 되고 한번 아니고 여러 번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 수는 없다. 0번일 수는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문단은 일반적인 텍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과 지명이 있습니다. 텍스트의 시작에서 인명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소의 출연에 규정된 순서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수신, 본문, 날짜, 발신은 순서가 명확했죠. 하지만 문단 하위에 있는 텍스트와 인명과 지명은 순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떤 표시를 해주냐? 가림막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인명, 지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인명, 지명이 텍스트 안에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인명 지명이 또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얘기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뭐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고, 0번일 수도 있고,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을 때 우리는 스타 별표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명 요소는 ID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죠. 그럴 때에는 요소명, 속성명, 그리고 C데이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ID는 기본적으로 꼭 있어야 되겠죠? ID니까. 그럴 때에는 required, sharp required를 써서 이 ID는 익명이라는 요소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속성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명에서는 유형이 등장을 하죠. 근데 뭐 유형 적어도 되고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때는 implie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소명, 지명, 그 다음에 속성명, 유형,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갈 거니까 C데이터, 그 다음에 SHA, implied라고 해가지고 입력하고 싶으면 입력해. 뭐, 근데 입력 안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어. 정도로 적어줄 수 있습니다. 편지 XML을 토대로 구축한 DTD는 DTD만으로 있으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 DTD와 실제 XML 문서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XML 문서의 XML 선언, 버전 1.0, 인코딩 UTF-8, 이 선언의 하위에 DTD 연결을 가로 열고 느낌표 doc type, 그 다음에 최상위 요소명,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요 DTD 파일이 있는 곳과 파일명, 지금은 그냥 letter.dtd라고 되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URL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앞에 뭐 복잡한 폴더 루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DTD의 위치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지 이 설계도를 기준으로 XML 문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XML 문서가 작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와 같은 것을 말이죠. 네, 여기까지 XML 설계 입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다양한 설계 방법론과 기술 언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기존 XML을 토대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XML 설계를 직접 수행해 보시면서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는 것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XML 설계를 이해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본 교재에서는 XML 기술 문서와 국제적으로 입문 데이터 XML 설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TEI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XML을 기반으로 구축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전자불전집성, 시베타, 한국문집총괄, 디지털장서각, 한국경학자료 데이터를 리뷰를 할 겁니다. 인문학자들이 어떻게 인문학의 정수를 컴퓨터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학 지식과 사유를 컴퓨터가 알수 있도록 잘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